여기 피렌체에 그 코로나 시대에 다시 부활한 재밌는 와인 창문이 있거든요. 중세 르네상스 이후에 흑사병 시대 때 와인을 팔았던 와인 창문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피렌체에 부활한 중세의 풍경입니다. 이런 와인 창문이 만들어진 이유가 흑사병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도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처럼 정말 강한 바이러스가 퍼졌잖아요. 사람들을 좀 만나지 않는 것이 중요했는데, 근데 또 이 상업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접촉, 비대면 와인 가게였습니다. Buonasera. Un calice di vino bianco, un calice di acqua, per favore. Okay, grazie mille. 주문을 하려면요, 여기 문이 닫혀 있잖아요. 문을 이렇게 놓고 하면 안쪽에서 문을 이렇게 열어줍니다. 문이 열 때 이게 종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손님이 왔구나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예전에는 카드 계산은 안 됐겠죠. 지금은 카드 결제도 됩니다. 아, 오케이. Devo inserire questo. Carta vecchia. Meglio, meglio. Grazie mille. Grazie. 와인 한 잔 마시고요. 네, 저는 오렌지 주스를 시켰습니다. 맛있습니다. 밖에서 이렇게 한 잔씩 이렇게 받아서 먹는다는 게 좀 색다른 것 같아요. 피렌체에 남아있는 와인 창문은 150개 정도. 그중에서 몇 곳은 이렇게 빗장을 풀고 여행자를 기다립니다. Cheers! Happy to be here. How did you find the wine window? I saw some friends who were in Florence. Yeah. Put it on Instagram, and it seemed very cool. Yeah. So when I was here, I wanted to try it out. Ah, okay. So how do you feel? It's one of the special way to drink, to buy very wine. Cool. Yeah. I love that it was originally invented to avoid paying taxes. Yeah, it's right. I find that very funny and enjoyable. Yeah. And also because of the plague, right? Yeah, so yeah. The fact that with COVID it came back, yeah, it's pretty interesting. Yeah. It came all the way around in a couple hundred years, I guess. Yeah. 시간을 거슬러 다시 열린 중세 시대의 와인 창문. 거리에 소소한 낭만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도시 남쪽 언덕에 있는 미켈란젤로 광장은 피렌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조망터입니다. 물론 여기도 좋지만요. 제가 추천하는 최고의 전망대는 7, 8분 정도 더 발품을 들여야 닿습니다. 끝까지 오르시면 오르신 보람을 느끼십니다. 아, 여러분, 이게 피렌체입니다. 여행자들이 상상하는 가장 피렌체다운 전경은 이렇게 도심에서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볼 때 마주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여행자들이 피렌체의 아름다운 석양을 보기 위해서 미켈란젤로 광장으로 갑니다만은 저는 이곳 산 미니아토 알 몬테라는 곳을 여러분들께 추천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미켈란젤로 광장보다 사람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좀 더 높은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바라보는 이 피렌체의 석양은 너무나 아름답죠. 이 시저가 이곳을 지나가다가 꽃이 핀 모습을 보고 이곳을 피렌체 꽃의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더 이상 그 시저가 보았던 꽃은 없지만 이 피렌체의 이 천재들이 만들어놓은 이 아름다운 이 예술 건축들이 피렌체의 꽃이 되었네요. 오늘은 토스카나의 산악지대 키안티 지방에 있는 판자노에 왔습니다. 관광지라곤 없는 작은 마을이지만 식사 시간이 가까워지면 어디선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맛집 때문이죠. 피렌체에서 차량으로 1시간 정도 떨어진 마을입니다. 이 조용한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 이 목적으로 방문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다리오 체킨이라는 이탈리아에서 아주 유명한 정육업자 아저씨가 직접 운영하는 식당이거든요.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지입니다. 영업시간 1시간 전인데 벌써 문전 성시입니다. 이 고깃집이 유명한 이유가 이 주인 아저씨의 인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저씨 원래 직업이 수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를 잡는 일과는 굉장히 좀 거리가 먼 직업이었고요. 동물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이 아저씨의 집안 자체가 정육업을 하는 집안이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 가업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소를 도축할 때 아저씨가 막 밤새 울었다고 합니다. 가슴이 아파가지고. 다리오 씨의 철학은 인간을 위한 동물의 희생을 감사히 여기고 헛되이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동물의 사육과 도축은 최대한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동물이 남긴 고기는 무엇 하나도 버리지 않고 먹습니다. 네, 여기 들어오시면 이렇게 크로스티니를 예, 기다리는 동안 먹을 수 있게 준비해 주는데요. 많이 드시지 마세요.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저도 하나만 먹겠습니다. 아, 예,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맛이긴 하네요. 너무 맛있습니다. 이게 돼지 비계거든요. 아, 근데 식감이 그냥 진짜 맛있는 버터 같아요. 동물을 존중하는 정육업자의 식당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아, 이 시골 마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 고기 하나를 먹기 위해서 온다는 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혼밥을 즐기는 고독한 미식가 분들은 이 식당에 오시면 당황할 수 있어요. 점심 먹다 보면 수많은 밥 친구들이 생기는 곳입니다. Sei italiano? No. Ah, ok. Da dove sei? Torino. Torino? Ah. Città, città bella. 1인당 50유로, 7만 원 상당의 런치 코스는 모두 5가지 고기 메뉴가 나옵니다. 이제 축제가 시작됩니다. 낮에 그래서 깨미야 그릇 드셨어? 아, 오케이. 그라치 밀레. 이게 고기가 익기 전에 이렇게 식전 음식으로 나오는 건데 이게 끼안티 크루도. 그러니까 끼안티가 이 지역 이름이거든요. 크루도가 날 것. 그러니까 육회가 나옵니다. 신선해서 분명히 맛있을 거야. 아. 고기가 신선하고 맛있으니까 별 양념이 없어서 좋네요. 그러니까 와, 너무 그냥 이 고기의 육향 자체가 그냥 좋습니다. 이 식당에선 레어, 미디엄, 웰던 같은 고기 굽기의 선택권이 손님에게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정육업자들이 그날그날 알아서 맛깔나게 구워주는 고기. 손님들이 할 일은 윤기가 자르르한 이 고기를 몇 조각이나 먹을지 결정하는 것뿐입니다. 셰프님한테 잘 보이면 이런 서비스도 생기고요. 아, 진짜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와. 요즘 한국에서 되게 핫한 우대갈비죠, 우대갈비.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끝도 없이 나옵니다. 고기는 무제한으로 달라는 대로 줍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조절을 잘해야 하죠. 다음 차례로 토스카나 고기 요리의 하이라이트, 티본 스테이크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니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입니다. 이게 다시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우 너무 에너지가 너무 좋은데요. 이제 갑니다. 티본 스테이크. 비스테카 알라 피오렌티나. 고기 본연의 맛을 살린 정통 토스카나식 티본 스테이크입니다. 이탈리아 살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아, 이 식당은 뭐 고기야 뭐 말할 것도 없는데 좀 따뜻함이 있죠. 이렇게 매력이 뭐냐면 한 테이블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좀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여행자들, 이탈리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밥을 먹고 잔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이 식당 최고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너무 맛있고 행복하고 즐겁게 식사를 했습니다. 다시 꽃의 도시 피렌체로 돌아왔습니다. 두오모의 도움이 완성되던 15세기 피렌체는 당대 천재들의 뜨거운 각축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도시를 무대로 예술원을 펼쳤고 곳곳에 빛나는 좌치를 남겼습니다. 야, 여러분 이 청동 문 좀 보세요. 이 청동 위에 금을 입혀서 만든 문인데 이 작품은 로렌초 기베르티가 27년 동안 만든 문이거든요. 여기 저같이 지나갔던 남자가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천국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문을 천국의 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품은 1970년대 제작된 모작이고요. 진품의 아름다움을 확인하고 싶다면 여기서 조금 걸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피렌체 두오모 성당 뒤편에 나와 있는데요. 이 뒤편에 정말 보석 같은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뮤세오 델 오페라 델 두오모, 두오모 박물관입니다. 2015년 개관한 두오모 박물관에서는 피렌체에 살다 간 천재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문이 그 유명한 천국의 문, 오리지널 원본입니다. 확실히 원본이 주는 감동은 남다르네요. 로렌초 기베르티는 1425년부터 1452년, 27년 동안 이 문 하나를 만드는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성서 속 10개의 이야기가 놀랍도록 정교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40대에 시작해 70대가 훌쩍 지나 천국의 문을 완성한 기베르티. 이 걸작은 그의 아들을 비롯한 당대와 후대 예술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문을 통해서 피렌체의 수많은 예술이 탄생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문을 만들기 위해서 공모전이 있었는데 그 공모전에 함께 참여했던 인물이 브루넬레스키입니다. 브루넬레스키는 기베르티한테 패하고 로마로 여행을 가고요. 그 로마 여행에서 판테온을 보고 이 두오모 성당 돔을 완성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을 만들 때 함께 참여했던 조수가 도나텔로입니다. 도나텔로 이 조각 세계에 또 많은 영향을 끼쳤겠죠. 그리고 도나텔로의 영감을 받은 위대한 예술가 미켈란젤로까지 이 문 하나에서 피렌체의 예술가들이 생명을 공급받았던 곳입니다. 이 박물관에서 꼭 감상해야 할 또 하나의 작품. 노년에 접어든 미켈란젤로가 조각하다 멈춰버린 미완성 피에타입니다. 그의 초기 피에타에선 볼 수 없는 인간적인 고뇌가 느껴지는 작품이죠.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피에타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일평생 세 개의 피에타를 만들었거든요. 20대 때 만든 피에타가 가장 유명하죠. 나 조각 잘해, 나는 성공하고 싶어 하면서 자신의 모든 기교를 다 쏟아 넣었던 피에타가 바로 베드로 성당에 있고요. 그리고 이 피에타는 60대에 만들기 시작해서 70 정도까지 만들었지만 결국은 미완성으로 남겨놓은 피에타입니다.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예술가가 자신의 무덤을 장식하기 위해서 만든 피에타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피에타가 아니란 말이죠.
삶의 끝자락에서 위대한 예술가가 마주한 건 결국 예술의 공허함이었습니다. 위대한 예술가는 예술의 덧없음을 노래했지만 그가 살다 간 이 아름다운 도시에서 여행자는 다른 말을 떠올립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 도시만큼 그 말이 잘 어울리는 곳이 또 있을까요? 피렌체 예술의 길고 화려한 연대기를 볼 수 있는 곳, 우피치 미술관으로 갑니다. Aspetta il tuo sorriso, vai blu. 아르노 강변을 이렇게 걷다 보면요, 오른쪽에 르네상스 예술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이 우피치 미술관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피렌체를 넘어 인류 역사상 가장 융성했던 예술과 학문, 논리와 사상. 그 모든 르네상스의 주역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이 작은 도시에서 정말 천년마다, 500년마다 태어날까 말까 하는 천재들이 다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베네치아는 세상의 다른 곳, 로마는 영혼의 도시라면 피렌체는 천재들의 도시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기 발 아래에 지구본이 있고요. 천체만원경이 들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천체 만원경을 가지고 목성의 위성을 발견하면서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지구가 돈다, 지동설을 주장했던 그 위대한 천문학자,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피렌체에서 태어났었고요. 네, 그리고 피렌체의 공무원이자 외교관 활동을 했던 니콜로 마키아벨리, 바로 그 유명한 군주론의 저자도 이곳에 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를 넘어서 이 유럽의 예술가들이 가장 존경하는 시인입니다. 바로 그 유명한 단테. 알리히에리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단테가 특별한 이유가 이 단테의 소설들은 당대의 라틴어가 아닌 이탈리아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탈리아어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인물이죠. 제가 사랑하는 미켈란젤로도 당연히 한자리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 하면 꼭 손꼽히는 남자 아닙니까? 바로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위대한 천재의 얼굴도 볼 수 있고요. 이 수많은 천재가 이 피렌체에서 태어났던 이유, 뭐 땅이 좋아서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 두 명의 남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천재 끝에 이 두 남자가 서 있습니다. 바로 지금의 메디치 가문이 존재하게 했던 남자죠. 이 코지모 베키오, 이 국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코지모 베키오의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의 손자, 이 사람은 위대한 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로렌초 일 마니피코, 이 로렌초. 이 로렌초가요, 당대의 미켈란젤로를 자신의 자식들과 함께 식탁에 앉히면서 인문학적 소양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피렌체의 보물창고, 우피치 미술관에서 아르노 강변 방향으로 걷다 보면 만나게 되는 베키오 다리. 고대 로마 시대부터 있었던 이 다리는 14세기에 지금의 모습으로 재건되었습니다. 피렌체 여행자라면 한 번쯤은 건너게 되는 다리죠. 여기가 베키오 다리입니다. 베키오란 뜻이 이제 올드. 오래된이란 뜻이거든요. 그냥 번역하면 말 그대로 오래된 다리라는 뜻입니다. 다리 위에 늘어선 아름다운 보석상들. 옛날엔 푸주깐이 가득했던 자리입니다. 상인들이 도축하고 난 오물을 강물에 그냥 버리는 바람에 악취가 진동했고 결국 도시 환경을 해치는 푸주깐들은 다리에서 모두 쫓겨났습니다. 이 다리가 금세공업의 다리가 되면서요. 금세공업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장인 벤베누토 첼린입니다. 피렌체는 길고 치열했던 역사 속에서도 언제나 아름다움을 열망했던 도시입니다.
시뇨리아 광장은 피렌체라는 도시가 그리고 르네상스라는 시대가 추구했던 아름다움을 한눈에 보여주는 곳입니다. 피렌체 창가를 집필했던 레오나르도 브루니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불면의 신이시여,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이 도시에 필적할 만한 웅변력을 제게 주십시오. 혹시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이 도시를 찬양하는 데 필요한 열정과 희망을 제게 주십시오. 그 어느 도시도 이 피렌체보다 빛나고 영광스러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피렌체의 역사 속 또 그리스 로마 신화 속의 다양한 인물들이 광장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모두 피렌체를 대표하는 조각가들의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광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조각이 바로 미켈란젤로가 만든 다윗 조각상입니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은 거인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의기양양한 순간이 아닌 그 직전의 긴장을 담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조각의 특징 아닙니까? 폭풍 전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요,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게중심을 살짝 옮기면서 돌을 멀리 힘차게 던질 준비를 하고 있고 오른손에는 그 돌이 쥐어져 있습니다. 핏줄이 장난이 아니죠. 일촉즉발의 순간입니다. 이 돌이 빗나가면 자신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 긴장감 속에 걸어오는 이 골리앗을 정말 죽일 듯한 기세로 노려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압권인 작품이죠. 꽃의 도시 피렌체, 이 아름다운 곳에서 이번 여정은 끝을 맺습니다. 하지만 저만의 이탈리아 여행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언젠간 그 여행길에서 여러분과 같은 풍경 속에 머물 수 있기를 고대해 봅니다.